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찾아서 시간이 5시 20분.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채팅이 올라오는군요. 오늘 전에 이 친구 제 거 방송 보셨으면 이 친구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친구 민감자라고 제가 지금 다리 컷 하면서 얼굴을 조금 드라이 하기 전에 조금 잘라놨어요. 너무 많이 자라서 잘 들리십니다. 그래서 오늘 테디베어를 할 건데요. 전에는 귀를 그냥 프라운이랑 연결을 해서 이게 좀 크게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귀는 지금 얘는 몸은 UF 정 1cm로 했고요. 그리고 스커팅하고 귀 라인은 이렇게 귀 모양대로 하면서 귀 등은 3F 정으로 해서 길게 조금 남기고 귀 모양대로 잘라놨어요. 그리고 오늘은 테디베어로 컷을 해볼게요. 자,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크기를 제가 아까 이제 설정을 좀 해놨어요. 그래서 언니도 들었네. 중간 이제 제가 미용 진행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미용 계속 진행할게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이게 더 잘 보이실까요? 제가 하다가 혼자 찍으니까 영상 화면이 저한테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때는 핸드폰 하나 더 켜놓고 있으니까 댓글을 옆으로 해서 볼 수는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. 노래요? 쌤 저랑 같은 연배신데 지금 요 초록색 뭔가 끼어진 거는 우쭈미 거 옷을 가리고 안 하고 싶어? 이쪽에 옷을 가이고요. 제가 이제 가위 하나하나 사용할 때 어디 건지 알려드릴게요. 스포팅하고 제가 이제 내려놓거든요. 잠깐 쉬라고 하라고. 다음 줄 알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제가 지금 다시 네 물러나서 제가 하기 싫어요. 감자의 견종은 날집 거예요. 근데 이제 푸들 쪽이 더 강한 날집. 근데 모질이나 이런 거는 완전 푸들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진모가 많이 섞인. 너무 편하게 나. 아,
잘 말씀을 해요. 제가 요새 자주 못하니까 항상 미안하지요. 요새 비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제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공지를 전부 끝났었는데 그날은 다른데 이용 세미나식으로 해주면서 방송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선생님들 질문을 좀 많이 받고 하려고 미리 공지해놨어요.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. 바람이 바람이 미용이 없나요? 바람쌤 왜 했나? 근데 아니야 이제 그만 자 처음 보네. 얘는 지금 디자인은 기본 테디예요. 이런 사이즈도 크기 그리고 작은 테디나 큰 테디도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테디 디자인이거든요. 아 여태 라이브 방송을 못 봤었지 아람쌤. 오늘 시간이 잘 맞았구만. 우리 우리 강아지 다치네요. 사람만 지나가도 이제 뭐 온 게 아닌데 틀은 다 잡았고요. 어머나 내 머리통만 더 크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. 나도 요거 안 하고 좀 따라 불렀다. 틀은 다 잡았고요. 자 그럼 이제 그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만 아 가위 이제 요거는 제스트 커브 가위고요. 커브 민달이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썼던 게 요것도 제스트 커브 요술이었어요. 가위 사용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. 어들이 자꾸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요? 요기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. 이렇게 잡혀 봤을 때 요 길이 요 길이를 조금 줄여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머질의 요 가로 고점을 생각하셔서 고점 뒤로 넘어가는 건 점점점점 짧아지고 또 앞으로 넘어오는 것도 요 사이드를 보면서 짧게 하시고 그래서 요 원을 만드셔야지 쏟아지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모량이 적거나 모질이 조금 이제 완전 말티푸 같은 직모 애들 변종 있죠? 그런 애들 조금 이제 크기를 크게 빼다 보면 쏟아질 수 있어요. 제 최애 노래가 나오네요. 반지근 시간 잡다 갑자기 시간이 많이 있는데 순서 얘기해 드릴까요? 순서? 되게 순서 테디를 살 때 빨리 지나갈 거예요. 옆에 라인 1자. 그 다음 여기 두 개 숙여서 여기서 보는 이 머질 털 요 잘라놓은 것과 1자. 1자가 있는 거죠. 그 다음 미간 정리해주고 앞에서 전면에서 말았을 때 눈이 가려지지 않게.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는 옆 털 있죠. 미간 털. 그거 잘라주고 두 개 살짝 해주면서 그대로 미끄럼 털까지 연결. 그리고 그거 그대로 끌고 와서 옆에 요 털.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날 방향으로 연결. 왼쪽도 마찬가지예요. 네, 다음 크라운 쪽 높이 제 고점 설정하시고 원래 같으면 요 길 라인을 따로 까지는 않는데 얘는 길은 제가 길을 밀어서 라인을 좀 탔고요. 그 다음에 크라운 고점 설정하시고 요 설정 뒤에 필요 없는 선은 제거 그리고 머질 라인 위에서 보고 불려주셔도 되고요. 머질 털만 뽑아서 잠깐만요. 조금 힘드네.
모델컷 제자리에 두고서 옆면 아까 일자로 감았죠? 그 선 그대로 사선으로 꿇고오면서 굴려주셔도 돼요. 그 다음 요 라인 아래 턱을 설정해 놓은 길이 그거 보게 살짝 줄어서 요 깎아놓은 라인에 대각선으로 연결. 요게 이제 기본 라인이에요.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듬기 해주시면 되세요. 컷을 할 때 얼굴컷 같은 것들 일부러 잡고 순서를 말하면서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몸에 배어요.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컷을 패기를 디자인 해주세요 하셨을 때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깎아주세요. 하지만 거기 이제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그 패기 크기에 고점이 어딘지를 설정을 잘 하셔서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인형자를 기억하고 있구만 인자. 응, 끝났어? 그리고 스포팅. 스포팅은 약간 애들이 점수 받고서 제가 사실 잘 못 찍어요. 움직이는 애들이고 제가 이제 손님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방송하면서 안 돼서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거든요. 근데 애기가 그날따라 이제 또 말을 안 들으면 하기 싫어하는 날이면 시간이 또 딜레이 될까봐 사실 무서워가지고 제 강아지 개인적인 강아지 뭐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금 엄청 꼬집꼬집 할 시간이 없어. 너무 예뻐요. 고마워요. 엄청 짧게 들어갔어요. 얘 네, 원래 늘 하던 스타일이다. 저 하기 싫어하던데 굉장히 안타깝구나. 놀러 온 줄 알았는데 그치. 저는 강아지들이 뭐 이렇게 하면 별로 딱 그냥 또 같이 하는 데만 그래 싫을 수 있다. 근데 강아지들이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.
귀엽다. 다음에 또 양 뺏었다. 조금만 더 동그랗게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꽂아주시는데. 이렇게 잡아서 되는 날이 있고, 요거를 잡아야지 있고, 있는 날이 있고. 근데 조금만 힘들어, 할 때. 질문. 선생님, 눈덩이 위에 털을 각자 안 잘라주면 강아지 고개 숙였을 때 쏟아져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게 하는 어느 정도 잘라야 할까요? 자, 위에서 보세요. 이거 보이세요? 짠, 보실까요?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 눈이 보여야 돼요. 어머나, 저 이 정도 같죠? 이제 설명이 더 빠르죠? 침침침 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. 지금 끌어온 쪽도 해야 될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줄게요. 그래서 너무 안 올려가지고 미안해요.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뚜껑도 닫은 거예요. 이 친구는 이제 코에 털이 포착되는 게 좀 약해요. 그래서 일부러 세워서 동그랗게 하지는 않고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꺼내줍니다. 눈꺼풀 안 잘렸어요. 선생님 인라인 자를 때 입술라인대로 시옷대로 자르고 그 안에 털 가위로 어디까지 자르는지 헷갈려요. 이게 자르는 게 디자인에 따라 약간 달라요.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예를 들어가지고요 헤비잖아요. 그래서 인라인을 저 끝내보겠습니다.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저는 끝까지 이제 코끝 이 라인까지는 시옷으로 자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연결해준다 생각하거든요. 보통이요. 근데 시선은 이렇게 꺾어서 봤을 때 뭐나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이 아래 있는 머지컬과 이 털이 이 라인 연결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르고 그리고 연결. 그리고 조금 이제 큰 얼굴에 디자인 애들 있잖아요. 이걸 자르고 여기 연결,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요선 연결되고. 네. 그리고 이제 큰 얼굴 애들은 여기를 많이 이렇게 내려놔도돼요. 여기를 층층층층 다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는 감각이 없어야 돼요. 네, 동그래졌지요?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오늘 시간이 좀 있어요. 선생님들한테 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. 여기서 충혈 안 나긴 안 따시나요? 충혈 여기요? 여기는 요 라인이 연결, 그리고 요 아래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라인이 연결되겠다요. 근데 요거는 미용을 하시는 분들마다 립라인의 기준은 다 틀려요. 침침 털도 굽네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저는 정리하는데요. 이렇게 라인 다 잡아주고 요 라인 다 정리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전체 라인을 다 잡았다는 거는 나중에 저는 다 잡지를 않아서. 자, 잠시만요. 기다려주세요.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있으면
여기 라인 정리되고 여기가 정리가 됐으면 이게 뜨죠. 그러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보일 거예요. 그 선에다가 연결.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고기를 너무 짧게 자르거나 하면 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선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. 거짓 이 노래지 않아요? 봐봐. 이 노래만 들으면 싫어. 오늘은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. 간단히 안 하려고요. 순서라던가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실 때 그 모델 아이가 털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머지를 긴지 머지를 코의 각도가 낮은지 90도인지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한 번씩 그 미용 중인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이제 애들마다 똑같은 말티즈라도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미용은 그 아이는 이렇게 오늘 미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또 뵐게요. 안녕.